大家好 今天终于做炒年糕 나는 내가 떡볶이를 너무너무 非常非常 很喜欢 그래서 나는 주로 떡볶이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데 한국어도 정연가오 쪼 방법이랑 쯔지 쪼다 어쪼 방법을 여러분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차원이엔가오 카이스. 자 일단은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양총, 홍로버, 요빙, 양화방 이렇게 이렇게 넣고 할 겁니다. 먼저 사람들은 이걸 물을 넣고 끓이는데 나는 이걸 먼저 볶습니다. 기름에 볶아요. 자, 내가 이거 예전에 중국에 살 때 내리 떡볶이 만들어주면은 애들이고 어른이고 너무 좋아했어. 자, 이걸 넣고 먼저 간단하니까? 젠단! 인가이 젠단! 자, 기름을 넣고 워마마 특별히 좋아하지 그거 정말 좋아했나? 근데 나는 지금도 가면 떡볶이 막 사먹어. 어제도 그저께 사먹었어. 언제 먹었어? 그저께. 누구랑? 유재랑. 자 이렇게 볶습니다. 이게 볶다 보면 여기 아 전체 이제 다 같이 넣네 그냥? 네 야채 좀 볶아요. 와 얼즈 타일러 타오바오 안마이 한국 이프 쇼방 남방 쇼방 북방 쇼방, 북방, 한차오띠에 중국어 펑요님은 거기 놀러가가지고 한번 구경해보세요. 예쁜 옷도 많습니다. 전인가오 한국 매일은 쇼바도 不一样 저시오 마마의 쇼바 그러면 여기다가 떡을 넣습니다. 떡을 넣어야 되니까 한국어장 이것도 다 내 맘대로 넣는 거야. 이게 사회주의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다가는 이디엠빵 요런 요런 이게 빵한데 이게 넣으면 이게 아직 헌단 신짜의 헌단 한번 먹어보고 너무 싱거우면 간장을 조금 더 넣을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엔 이디엠빵 이엔 이게 맛은 짜고 싱겁고는 여러분들 취향에 맡기세요. 물을 조금 넣습니다. 자 이거 뭐지? 국물 어때? 딱이야? 약간 짠데 여기다가 이따가 물엿을 넣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신짜이 잉더 이디엔 진짜 루안더 이게 넣고 여기다가 나는 뭐 넣냐면 보통 차원 여행가오 하면은 라조장을 많이 쓰는데 나도 넣히는데 많이 안 넣고 엄마는 고춧가루 많이 넣잖아. 맞아. 엄마 좋아하는 빵 라조粉 라조粉 여기다 따총 빵 이렇게 먹어도 돼. 간장 매운 거 싫어하는 사람만 이 상태로 그냥 물엿만 쪼나 간장이요? 전인가오 되는 거야? 간장 전 이거 이대로 먹어도 돼. 맛있어. 이거 유비 하나 먹어볼까? 헐 맛있어? 헐 나저분은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现在只有放 라조粉 라조장 안 넣어도 돼? 고추장 안 넣어도 돼. 왜? 그래도 맛있어. 자 당시 당시 탕시 네 것도 탕시도 수입엔 네 수입엔 또 수입엔 응 또 니까 수입엔 그냥 다 됐어. 超简单 중국 할 수 있지. 중국 중 너무 쉽겠지. 한 15분은 걸렸어. 아 장도 필요 없잖아. 얘네는 고추장 없는데 용무에는 전인가 엄마 라자오장 是吧 简单 맛있어? 홀로 왔노 헌젠단 중고도 펑요 니먼째이 쪼커이 또 만약에 아까처럼 라조분이 없잖아 그러면 중국 간장 맛있잖아 그거 아까처럼 라조분 넣기 전에 그냥 그 상태로 먹어보면 돼. 그러면은 간장 청인가 헌하우츠 상하이의 청인가 就是这个样子 아 상해 이렇게 상해에도 떡볶이가 있는데 상해 떡볶이가 그렇게 간장 떡볶이처럼 먹어. 그래 이거 봐 저么快 쪼완러 쪼완러 하울러 젠단 헌젠단 来我来尝一下妈妈做的炒年糕首先我是不是那么喜欢吃炒年糕 참기름 좀 넣으면 안 되고 맛을 완전히 상해 떡볶이 맛이 변해져. 이게 딱 엄마 떡볶이 맛이야. 그래? 餐厅里卖的炒年糕味道稍微不一样 당스 当然 맛있다 정말 맛있다. 이거 오랜만에 이렇게 떡볶이 만들어 먹어. 在炒年糕专卖店
卖的炒年糕呢，味道特别刺激。그리고，但是妈妈味道呢，也有蔬菜的味道，就很健康的味道。집에서만들어먹긴 좋지。 이게 만들어 정말 좋은 것이다. 사람 너무 좋아했어. 옛날에 맛 없었는데 지금 맛있나 봐. 중국의 펑요, 저것은 炒年糕, 멋조방파, 헌젠단, 니먼, 쭈어츠. 유병 없으면 안 넣어도 돼. 근데 떡볶이는 꼭 넣어야 돼. 炒年糕, 헌시와. 어제 먹었어? 오늘 금요일이지? 어. 응, 昨天, 早, 午饭. 午饭? 응. 炒年糕, 买, 사서. 买, 买, 吃. 那今天的视频好了，到这里。中国的朋友，再见。